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오랜만에 둥둥이를 다시 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둥둥이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.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. 저랑 둥둥이랑 평소에 저러고 놀아요. 얘도 나도 도대체 왜 이러고 놀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, 둥둥이가 재밌으니까 그냥 이러고 놉니다. 사실 제가 힘으로 따지면 둥둥이보다 훨씬 딸리지만, 제 기력이 닿을 때까지 같이 놀아요. 네, 이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. 저희 집에 가족이 나타났습니다. 궁금하신가요? 랜덤으로 난대요. 순간 눈이 어찌나 애가 깊고 어머님의 말 편을 그대로 따르자면 어찌나 고혹적인지 그래서 눈이 너무 고혹적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으셨대요.
근데 진짜 신기한 게, 그 전에 저랑 언니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우리가 동생을 둥둥이한테 만들어주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나는 둥둥이 하나로 족하다,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막 애견 시합 갈 때도 진짜 이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도 빨리 와 이렇게 좀 말리는 쪽이 저희 어머님이었거든요. 어머님이 강아지를 보시고 눈이 너무 고혹적이어서 데려온, 네, 저희 만호는 선택받은 강아지입니다.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약간 때에 맞는 인연이라는 게 있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수많은 강아지들을 보면서 안 되라고 외치시던 어머님이, 네, 만호를 보자마자 먼저 키우시겠다고 데려온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아무쪼록 아직 만난 지채 5일이 안 됐죠? 네, 저도 만호를 만난 지채 5일이 안 돼서
많이 주더라고요. 이렇게 손을 얼굴에 딱 갖다 대고 절대 안 해줍니다. 도도해요. 저희 엄마도 보이시죠?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손이 올라갑니다. 도도해요. 아 그리고 둥둥이랑 마누라 아직 못 친해졌어요. 저렇게 보고만 가는 거 보이시죠? 마누는 둥둥이 형아를 좋아하는데 둥둥이는 가족밖에 안 좋아해서 네 보시죠 둥둥이 뒤에서 지금 째려보는 거 엇갈리는 명 다음에 예 네, 찾아갑니다 네 마누 영상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고 뒤에는 이제 둥둥 는 제가 속삭이는 영상은 아니고요. 제가 예전에 둥둥이 영상을 올렸을 때 둥둥이 에이팅 사운드를 둥둥이가 먹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며칠에 걸쳐서 둥둥이의 먹는 소리를 주무세요.